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지난 1일 2021 KWBL 휠체어 농구리그가 많은 관심 속에 개막됐습니다. 우리 휠체어 농구는 도쿄 패럴림픽에서도 마지막까지 시속 게임을 벌이며 저력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그 생생한 현장을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열정과 도전의 장, 2021 KWBL 휠체어 농구리그가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난 1일 한국 휠체어 농구연맹은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휠체어 농구리그 개막식을 열고 앞으로 펼쳐질 3개월간의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KWBL 휠체어 농구리그는 아시아 최초의 휠체어 농구리그로 국내 유수의 휠체어 농구구단이 참가하는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불참을 선언했던 고양월트 휠체어 농구단이 재합류해 총 6개 구단이 경기에 나섭니다. 정규리그는 11월 28일까지 춘천 등 5개 지역에서 분산 개최되고 이후 12월 17일부터 3일간 챔피언 결정전을 통해 우승컵의 향방을 가릴 예정입니다. 이날 한국 휠체어 농구연맹 최욱철 총재는 코로나19 방역을 강조하며 안전한 대회를 치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방역입니다. 특히 우리 선수들이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방역에 신경을 최대 쓰고 반드시 이 경기가 성공해서 앞으로 이 휠체어 농구가 장애인 운동의 확산에 계기를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개막전에서는 리그 3연패를 녹이는 서울특별시청이 춘천시 장애인체육회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서울특별시청은 높이를 앞세운 공격과 정확한 외곽슛으로 매 쿼터 득점을 쌓아가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 스코어 56-48로 승리하며 가볍게 첫 승리를 따냈습니다. 경기를 승리로 이끈 김영무 감독은 리그 3연패를 향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리그 3연패는 뭐 당연히 하고 싶고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여지껏 노력도 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고 저희는 이제 한 팀이 돼갖고 한번 지더라도 뭐 맥없이 지고 그런 게임을 하지 않으려고 매 게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휠체어 농구 최강자를 가리는 여정. 개막식을 시작으로 해달간의 열띤 경쟁이 코트 위를 가득 메울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승용입니다.